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포차예요.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출연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의 밥상은 밥상 속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1월 6일에 첫 방송되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KBS 1TV에서 방송되는 한국인의 밥상에는 진행자 최보람님의 아내이신 배우 김민자님과 배우 김혜수님이 출연하십니다. 김민자님과 김혜수님은 드라마 3호곡에서 모녀로 만나 34년간 소중한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자주 만나 식사를 하시며 식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신 최보람님을 위해 작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한 상을 준비하십니다. 김민자님의 최부암님과의 결혼 이야기와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딸 같은 김혜수님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 10주년을 맞이한 최부암님에게 도착한 영상 편지를 직접 김혜수님이 모아오셨다고 합니다. 배우 박정수님, 한지민님과 송선미님, 가수 인순이님, 방송인 강호동님이 1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편지가 소개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1월 14일 목요일 밤 7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됩니다. 추운 겨울 온기를 가득 전해줄 한국인의 밥상. 본방 꼭 사수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